자, 그럼 먼저 K-POP 기술 혁신 부문에 대한 시상입니다. 호명하는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기업입니다. 수상 기업은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상패와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OPA 기술분과위원장사로서 K-POP 참조 모델 개발, K-POP 랜스케이프 재정 등 국내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 혁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꽃다발도 전달 드릴게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수상 소감을 좀 청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 담당자께서는 무대 중앙으로 좀 오셔서 네, 수상 소감 잠시 청해 들어볼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OPA에서 기술 분과를 맡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한기웅입니다. 네, 그 이 상은 그 OPA 회원사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 투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OPA 회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OPA를 중심으로 그 K-POP 확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K-POP 우수 활용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2024 OPA 어워드 K-POP 우수 활용 부문 수상 기업은 멘텍 솔루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멘텍 솔루션은 다수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K-POP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등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구현을 위한 K-POP 지원에 앞장서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기념 촬영하실까요? 예, 상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예, 밝은 미소로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상소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멘텍 솔루션입니다. 저희 아코디언 소프트웨어를 불편한 사항이 많았을 텐데도 사용해 주신 지금 저희 고객이 50군데가 좀 넘었거든요. 그동안 저희랑 같이 고생하신 고객 여러분한테 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 부분 중 세 번째 부문, OPA 리더십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함께하겠습니다. 2024 OPA 어워드 OPA 리더십 부문의 수상 기업은 이노그리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오늘 행사에도 많은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상패와 꽃다발 저희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노그리드는 OPA 사무국 지원 기업으로서 각종 과업 수행과 행사 개최를 선도적으로 지원해왔으며 기관 대상 K-POP 교육을 다수 지원하면서 OPA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덕분에 오늘 행사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청해 들어볼까요? 다른 분처럼 수상소감을 종이에 적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0번 최근 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인기상이 제일 좋거든요. 이 상은 인기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우리 회원사들이 뽑아준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무 좋고요. 실제 저도 벌써 클라우드와 관련된 거를 종상 20년이 넘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10년. 제가 2006년도에 가상화 클라우드라는 개념, 그리고 2009년도에 이제 박사학위로 클라우드로 받으면서 리서치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왔는데, 최근이 매우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특히 저는 클라우드를 항상 데이터의 그릇, 그 다음에 서비스의 그릇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OPA가 이 데이터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서비스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OPA 회원사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꼭 만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측면에서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OPA 위상을 드높인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OPA 우수 기여자 부문에 대한 시상하겠습니다. 2024 OPA 어워드 OPA 우수 기여자 부문 수상자는 OPDC 이기하 리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상패와 꽃다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기하 리더께서는 자체 개발한 K-PASS 라이트 버전을 통해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K-PASS의 가능성과 이점을 수많은 개발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K-PASS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잠시 기념 촬영 하실까요? 네. 수상소감도, 아, 죄송합니다. 수상소감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송상용 이사장님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든든한 지지를 해주신 김현진 사무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표준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K-PASS의 전신인 파스타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같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파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K-PASS로 넘어가면서 이제 OPA 쪽도 처음에 초창기부터 제가 처음에 회의하는 것부터 같이 지켜보면서 이 클라우드라는 데에 관심이 되게 많았고, 클라우드에 대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걸 많이 감안했을 때 K-PASS 자체를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전파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녁에 맨날 개발하고 그다음 프로젝트 개발하고 세미나 준비하면서 저희 딸하고 저희 가족에게 많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가족 얘기 나오면 또 울컥하죠. 예, 밤새도록 또 일하는 아빠를 기다리는 따님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앞쪽으로 모셔서 기념체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아 리더님 수상소감 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늘 이렇게 연구 개발자들 밤낮 없이 일할 때 또 함께 도와줬던 가족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렇게 영광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패를 좀 올려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한번, 네, 손이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예, 됩니다. 됩니다. 예.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연구 개발자들 그리고 기업인들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OPA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